단어 퀴즈. 왜 만드냐고? 나는 너희들이랑 수업하기 전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프리뷰 과정을 거쳐 선생님이 먼저 책을 읽어보고 너희들이 가져가야 할 것들을 챙기면서 미리 만들어 놓는 작업을 하는 거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글자와 그림을 찾아 연결하는 이 단어 퀴즈는 그림의 이미지로 뇌 속에 오래 기억되기 때문에 내가 가장 공들이는 작업 중 하나야. 영어 수준을 업하려면 원서 레벨에 맞는 어휘가 벽돌처럼 차곡차곡 쌓여야 하거든. 우리가 미쿡에서 사는 게 아닌 이상 영어를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듣고 사용하면서 그렇게 획득하기는 어려워. 그렇다고 영어 습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까 이때 우리는 똑똑하게 학습과 습득 두 가지 방법을 두루 챙기면서 나아가면 되니까. 여기서 학습이란 왜 우리 하고 있잖아. 발음 들어보고 낭독하고 그런 다음 단어 퀴즈를 통해서 머리에 콕 집어넣는 거지. Chapter 1. The Ocean. Our story begins on the ocean. 그렇게 학습된 단어들은 집중 듣기와 이야기 낭독을 통해서 학습했던 단어들을 계속 어휘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의 과정을 만들어내는 거지. 단순히 어려운 단어만 암기한다고 해서 영어 실력이 쭉쭉 향상되는 게 아니라는 거 너희들도 잘 알고 있지? 우리가 학습한 어휘들을 이야기의 문맥 속에서 자연스럽게 계속 만나면서 진짜 의미를 파악해 나가야 해. 여기서 가장 필요한 건 너의 모국어, 국어 실력이야. 한국어 그릇 안에 영어 그릇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해봐. 너 한국어 그릇이 작잖아? 그럼 영어를 많이 담을 수 있겠어? 없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허구한 날 국어를 강조하고 주말에 책 읽고 의미 있는 한 줄을 써보자 그런 숙제를 계속 시키는 거야. 다시 단어 퀴즈로 돌아와서 단어 퀴즈를 하다 보면 헷갈리는 게 있지. 알어 알어. 선생님도 고민 고민 어떤 그림이 최적이고 너희 머릿속에 콕 박힐까 고민을 하면서 만들지만 아무래도 나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만들다 보니 해당 어휘와 그림을 짝짓는 과정에서 아 이건 좀 엇간데 아 이건 좀 헷갈려요 이런 단어들이 나온다고. 그런데 여기에 얘들아 반전이 있다. 니들이 이건가 저건가 그렇게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생각을 하거든. 수동적으로 암기가 아닌 생각의 과정이 들어가는 거지. 이때 있잖아 니네 뇌 속에서 세포들끼리 연결하는 시냅스들이 굉장히 빠르게 불이 뽕뽕뽕 켜지고 쭉쭉쭉 연결이 되거든. 그러면서 엄청 활발하게 활동적이게 움직이게 돼. 선생님은 이 과정 자체가 목적인 거야. 결국 니들이 이건 무슨 단어에 관련된 그림이지? 하고 생각하는 그 시간들이 네가 찾은 단어를 더 오래 네 머릿속에 장기 기억으로 남게 하는 비법인 거지. 야, 니들이 단어 퀴즈 시간 오래 걸린다고 불평하지. 만드는 데는 더 오래 걸리거든. 그런데 왜 내가 이 고생을 하냐고? 이게 그만큼 가치가 있어서야. 그러니 따라 와이. 쌤의 슬로건이 뭐야? 그렇지. 10배의 법칙. 부모님이 투자해주신 금액의 최소 10배는 가지고 가자. 전기세는 선생님이 낸다잉. 알지 얘들아? 그럼 다시 한번 달려보자!